딱 1년 지나고서 97년에 IMF 외환위기를 맞았어요. 외환위기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종목이 봤더니 하한가야.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상패. 더 이상 안 빠지니까. 네, 나머지는 다 상패였어요. 상패니까. 아. 그냥 하한가면 내게 살아있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1년 반뿐이 안 지났어요. 1년 반 만에 그냥 곧바로 원위치했습니다. 1000포인트까지 원위치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 석학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경기 회복 어렵고 시장은 어렵다라고 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년도 안 빠졌어요. 빠졌다가 그냥 곧바로 또 다시 원위치하고 또 세상은 또 언제 그랬냐시피 또 이렇게 또 다시 끌고 올라가고. 자, 68회 김프로의 3% 상담소 2부 순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그 우리가 유튜브 특집을 두세 번 했잖아요. 네. 아, 너무 근데 다른 분들도 다 좋았어요. 너무 좋으셨죠. 예, 네. 예, 그런데 김전부님 오시니까 확실히 내가 약간 에너지가 이렇게. 아, 에너지가. 그죠? 네, 진짜. 예. 퓨어. 아, 예. 어벤져. 뭐 이런. 아니, 사실 5월에 지금, 예? 5월에 한참 날씨 좋은 날 지금 오후 6시거든요. 네.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이런 생각도 살짝 들 수 있는데 짬부님이 딱 오시니까 네, 아주, 아, 네. 진짜 양질의 에너지를 갖고. 그러니까요. 네. 감정도 전염성이 있다. 그거 하거든요. 우울한 것도 긍정적인 것도.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느낍니다. 네. 네. 뭐 그냥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고갈된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요? 네. 아 저는 또 아직 어, 네. 용인에서 차 갖고 오셨어요? 네, 버스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네. 지하철? 네. 얼마나 오래 걸리셨죠? 저 근데 오늘 코엑스에서 와가지고 30~40분이 오더라고요. 코엑스 또 강연하고 오셨구나. 네. 아, 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일타쌍피 아니야? 나온 김에 저희 둘 선물 친구예요. 선물 서로 친구. 선물 생일날 선물해주기. 아, 선물 좋아하신다고. 아, 자. 아, 그러면 안 되나? 자, 그러면 2부의 첫 번째 사연은 우리 박병철 부장께 부탁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주식을 접하게 된 계기는 2015년 설 명절에 손이 처남집에서 모여서 주식 이야기를 하다가 처남이 제게 LG화학을 추천하면서 10%의 수익을 올리고 팔고 다시 들어가서 또 10% 수익 나면 파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하길래 그렇게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약 2년간 7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생애 첫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다 써버리고 한동안 주식할 돈이 없어 굶고 있던 중 두 번째 아파트를 구입하여 전세금 2억 5천만 원이 입금되어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폭락장이 끝난 시점이었죠. 하지만 운이 좋아 한종 뭐 CGN이 두 배로 올라서 5천만 원의 수익을 내었고 2021년에 총 8천만 원의 수익을 내어 잘 나가던 올해 폭락장을 맞아 전부의 포트폴리오처럼 박살이 나고 말았네요. 떨어질 때는 날개가 없는데 제가 실패한 경험이 없어서 계속 저가 매수하다가 요지경이 되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비중이 제일 높았었는데 아시다시피 크래프톤과 위메드가 계속 폭락하는 바람에 평단을 맞추느라 계속 매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자금이 없습니다. 전세자금 만기가 올해 8월 27일이었는데 2년 연장해줘 자금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육아휴직급여 115만 원으로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4월에 1000만 원 정도 손절하여 생활비에 쓰고 5월까지는 버틸 자금이 있는데 6월부터 다시 손절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떤 종목을 손절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매달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계신 분인데 도와줍소. 네, 이게 했습니다. 제주도 방언이죠. 야, 지금까지 제가요 68회니까 평균 4개씩 치고 그죠? 네. 64, 24, 한 250개 이상의 사연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연 순위로 치면 5개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당장 어떻게 400만 원을 마련하죠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네. 방법이 없어요. 네. 네, 방법이 없어요. 주식 시장에서 그냥 400만 원씩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 그 포트폴리오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크래프트니 29.77 마이너스, 위메이드 40, 현대모비스 20, 하이브 31, 셀트리온 헬스케어 34, 파미셀 12, 맥스트 40, 제넥신 34. 아, 저 바이오주 비중이 많으시네. 네이버 26, 카카오페이가 46. 현대차가 그나마 지금 1%대 수익률이 낮네요. 한화솔루션 마이너스 5, 삼성전자 보합,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15% 수익이 났고. 예. 이 포트폴리오로 지금 4억을 가지고 계신데, 4억을 사셨는데 손실이 1억 1,600이 나셨단 말이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월 400을 어떻게 해요? 박 부장님. 일단은 뭐 이론적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포트폴리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아까 우리 김프로님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 돈에는 성격이 다 있습니다. 네. 제가 주식시장에서 우리 증권사 직원이 교육을 받을 때 항상 어떤 얘기를 이렇게 교육을 받냐면요. 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돈은 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영업하는 직원이지만 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돈은 우리가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레버리지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기간이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전세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동안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주가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길게 가져가야 되고 어떨 때는 또 단기 거래해야 되고 그렇지만 본인이 아무리 단기 거래를 하려고 들어갔지만 또 비자발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 다른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고요. 이분은 일단 8월 27일까지였는데 연장해서 2년 연장해서 시간은 좀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는 건데 책에서도 쓰고 그랬는데요. 전업투자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업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전업투자는 네. 거기서 생활비를 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러니까 그게 거예요. 최고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전업투자는 어떻게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도 예전에 전업투자하는 사람도 굉장히 저 같이 근무했고 같이 매매를 했던 사람이 많았는데요. 내가 만약에 2억을 투자를 하는데 6개월 1년 동안에 매월 500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이 1년에 필요하다. 그럼 이 주만 원은 그냥 빼놔야 돼요. 빼놔야죠. 그냥 빼놓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2억으로 투자를 하면은 2억으로 하면은 아니 뭐 5%만 3%만 나면 600만 원이니까 나 그 정도 필요해. 그래서 그 정도 벌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주식투자가 내 만큼처럼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어. 근데 돈은 또 빼야 돼. 지금 이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너무 어려워져요. 그건 안 됩니다. 돈은 마이너스가 나고 원금은 계속 깨지고 있는데 나갈 돈은 있고 그러면 또 손절매하고 이러면 심리적으로 주주차도 안 되고 돈은 계속 빠지고 이게 이 지금 사연 주신 분만이 아니고 많은 실패한 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빼서 생활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여기서 주주자로 버셔서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 포트폴리오 구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포트폴리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LG화학 벌 때도 그랬지만 LG화학이 이때 벌었을 때는 이때는 그 이쪽의 섹터가 올라갈 때였습니다. 상승할 차화정? 때, 예, 차화정이 올라갈 때 사고 팔고 또 그러니까 그 섹터가 맞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투자를 할 때 지금 고점으로부터 내려올 때 투자해서 이렇게 빠져 있는 건데 지금 종목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코로나 버블을 만드는 팬데믹 시국에 올랐던 종목들을 거의 대부분 그러네요. 있어요. 크래프튼, 위메이드, 예, 네이버, 카카오페이, 맥스트 이런 거. 근데 시장은 거죠. 바뀌었거든요, 지금요. 근데 너무 일반적인 얘기는 뭐 많은 분들이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서 매월 돈을 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어떻든 한 번은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돈은 매월 4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년치다 5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크다고 저걸 메우는 건 아니에요. 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이 4억에서 손실이 나가지고 지금 1억 1천만 원 손실 났으니까 3억인데 1억 빼도 2억 갖고도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자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필요한 돈을 빼고 나머지 내가 2억이든 3억 가지고 2억 가지고 1억을 빼고 1억 갖고 해도 된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 좀 드려보면 우리 3프로 TV 많이 보시는 분이시죠. 항상 저 아침에도 제가 데일리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은 시장이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수급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데믹에 수혜했던 것들이 이후에 다시 수혜를 되면서 주도주가 될 것이냐는 네. 굉장히 뭐 물론 미래 주식이니까 우리 3프로 상담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거론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종목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 그리고 저 종목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의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지금 토요일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 종목들 오른 종목 많이 올랐어요. 예,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아마 지금 저거보다는 꽤 올라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분이. 네. 그러면 그 올라오는 걸 가지고 내가 원금 될 때까지 종목들 하나하나 가지고 얘는 본전 될 팔 거야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건 팔고 어떤 건 그냥 가져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기준은 전체 자산에서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을 예. 정리하는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뭐 지금 전략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담소니까 지금 4억에서 1억 1천만 원 손실 났는데 어제 올랐기 때문에 저거 1억 안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손실이. 1억 안쪽으로 갔으면 지금 그러면은 저희 5월 3억, 12일 기준이니까 예, 3억 넘게 있는 겁니다. 저분은 지금 3억 넘게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3억이 넘는 돈에서 내가 3억을 갖고 투자해서 1억을 버는 거나 2억을 갖고 투자해서 1억을 버는 거나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3억은 30%고 2억은 50%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주장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요번에 다행히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빼세요. 돈을 좀 빼시고 나머지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네. 이걸 매월 내가 벌어서 뺀다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생활비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아마 이제 애들 학원비 하다가 육아휴직 급여 뭐 이런 건데 현재 육아휴직이라서 급여가 네.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금 여유가 없는데 사실은 그 육아휴직 기간에도 뭔가 조금 더 캐시플로우가 좀 생기는 일들이 좋죠. 있어야 당연히. 되는데 그게 육아 때문에 지금 어렵게 돼 있는데 일단 매월 여기서 계좌에서 400만 원씩 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딱 좋아요. 그럼 5천만 원 딱 네. 5천만 원이라도 네, 그러면 5천만 원이면 1년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1년치는 그렇죠. 해놓고서 해야 됩니다. 네. 하든지 아니면 진짜 한 1억 원어치라도 줄여서 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좀 유지한 상태에서 네. 다시 주식을 지금 저점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걸 그냥 다 손절치라는 것도 그렇죠, 사실 부담스러우실 예,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네.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이건 지금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도와줍소. 네. 네. 그죠? 심리적으로도. 아니 뭐 네 지금 뭐 상대적으로 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좋은 어떤 이런 상황이나 운이 네. 플랜을 짤 때 좀 네.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아, 이 정도로 계속 내가 수익을 낼 수만 있으면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셨는데 뭐 잠시 제주도에 가신 건지 네. 계속 제주도에 사시는 건지 몰랐는데 이제 이게 참 살다 보면 삶의 이제 위기가 예. 오신 건데요. 근데 이거를 공통된 인간성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뭐 말이 되게 이상한데 이게 뭐냐면 열심히 해도 위기가 온다는 거거든요. 내가 꼭 잘못하거나 실수한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런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위기 관리 측면에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셨다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앞에 사연이라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무 인생을 지금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형님이나 부장님 주신 말씀대로 좀 뭐 넉넉하게 한 5천에서 1억 좀 잘
캐시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끝날 때까지 뭐 이게 또 기회가 되실 수 있으니까 이걸로 또 원하시는 그러니까. 네, 또 투자 수익 올리셨으면 그러니까.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때 좌절이 오면은 그러니까는 실패해서 좌절하기도 하지만요. 좌절하면 100% 실패합니다. 아, 진짜. 그러네. 네, 네. 네. 좌절하면 안 돼요. 네, 실패하는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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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주도가 참 좋은 시절인데. 그러니까요. 네? 안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계절. 지금 제주도 네. 계시는데 어떻게 즐기셔야죠. 아, 네. 참 좋은 계절인데. 김 장모님 뭐 최근 2년 동안 여행 거의 못 하셔서 해외 여행은 한 번도 못 가셨을 거고. 네, 못 갔습니다. 국내 여행은 좀 해보셨어요? 국내 여행 제주도 신혼여행으로. 신혼여행? 네. 아, 제주도로 갔어요. 거기 또 짜게 했어요? 거기서도 일했습니다. 편집하고. 어, 진짜. 아, 그것도 브이로그 찍고 한 거예요? 짠부의 신혼부. 네? 이게 왜 짠부예요? 짠순이 부자 되기의 주인공. 아, 저는 예전에 그 뭐 드라마 있었잖아요. 무슨 부? 뭐 김사부. 김사부. 네. 그래서 남성분도 아닌데 부자를 썼어요. 짠순이 부자 되군요. 네. 네. 지금 목표하는 부자의 몇 퍼센트 정도 다가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게도 네. 계속 그 목표가 올라가죠. 네. 그러더라고요. 10억 이렇게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네. 했는데 네. 그 경제적자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금액을 목표로 하면 번아웃이 온다. 그래서 약간 동사로 목표를 정하고 싶은데 동사? 네,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목표를 정하고 싶은데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네.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일지 계속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한 5% 온 것 같아요. 제가 그 바라는 그 정도의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목표 욕심이 목표 뭐예요 그러면? 강남의 빌딩 세 채? 저 일단 해외 살이가 목표입니다. 크게 해외살이? 보자면, 네네. 해외에서 살. 어디 목표 어디 생각해둔 데 있어요? 뭐 듣기로 스위스가 좋다 그래가지고 가보고는 싶은데 일단 여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1년 동안. 남편분 지금 1년? 네, 1년. 1년? 네, 1년 일단 여행을 해본 다음에 못 하시겠어요? 그 이후에 결정해 보려고. 살긴 한국이 제일 편하다 그래서. 남편분 직업은 뭐신 뭐 회사 다니고 있어요. 회사 일반 네. 일반 회사? 네, 네. 아, 그러면 그 회사 그만두고 가시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올해 안에 퇴사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남편을? 네. 왜요? 같이 사업 오프라인 사업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와인바. 아니 좀 좋아하세요? 네. 오늘은 끝나고 와인 마시러 가는데 술을 와, 좋아해서. 그럼 예비 고객 3명은 확보됐네. 네? 너무 좋아요. 기본이 가기병인데. 형님이랑 저만 가도 뭐. 부장님까지 가면 뭐 대박 날 것 같아요. 우리 3명은 우리 3명은 주량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와인바. 호적수야. 근데 좋은 직장에 괜찮은 직장에 안정적으로 다니고 계시면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왜냐면 김짬부님이 또 사업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 그렇죠. 근데 뭔가 좀 같이 하고 싶고 네. 그 헤어져 있기 싫어요 그 시간도? 맞아요. 대박이다.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왜 묻지? 아니, 근데 네, 와인바 꼭 열어주세요. 네, 자주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 뭐 너무 간단해. 근데 와인바 이름은 짬부로는 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약간 고급지게 와인이 좀 짜 보이죠. 정말 너무 옆으로 새는 저기 얘긴데 여의도에 좀 잘 되는 와인바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네. 거기도 부부가 하시더라고. 아 진짜요? 네. 미어 터집니다. 한번 가기로 했어요. 네네네. 미어 터집니다. 이름 알려주시면 나중에 가봐요. 네네. 그래,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네네. 자 마지막 사연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주린이 40대 가장입니다. 세바시에 나오신 김 프로님 방송을 보고 감명을 받아 3프로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프로 방송을 매일 보고 있으며 주말에 진행하는 3프로 상담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즐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작한 건 작년 12월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신용을 빌려 투자를 시작했지만 이내 6개월 만에 모두 정리를 하고 12월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적립식으로 매월 연금저축펀드와 주식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 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타이거 미국 S&P 500 ETF와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를 8대 2 비율로 매수하고 있으며 주식계좌는 매월 4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투자 종목은 ETF와 개별 종목이며 SPLG, SPYG 뭐 등등의 이런 그죠? 네. 미국 주식들 네. 우량 종목들 위주로 네, 하고 계신. 현재 장이 많이 어려워졌고 앞으로도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1, 2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 10년 이상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가짐을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거를 여쭤볼 텐데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 지금처럼 투자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두 번째는 아니면 시드머니를 준비해서 떨어진 종목들을 매수하여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 건지 항상 김프로님 시드머니는 내가 목표하는 금액의 10% 정도라고 하셨는데 연금저축을 투자하고 있는데 종목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두 개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는 내용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시청자들을 위해 애써주신 3프로TV 및 출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병창 부장님. 네. 뭐 일단 좋습니다. 일단 그 연금저축 들어가는 거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증권사 네. 직원들 다 연금저축 다 합니다. 네. 연금저축은 모아둔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연금저축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돈 빼도 되고요. 또 돈 있으면 네. 다시 넣고도 되고 네. 그때가 주식 투자할 수도 있고 네. 연금저축은 이분 굉장히 잘 하시고 있고 네. 다른 분들도 연금저축 없으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김자부님 연금저축 들고 계세요? 네. 예. 당연히 들겠죠. 짬부님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연금저축은 꼭 하셔야 되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게 2021년 12월이지 않습니까? 예. 2021년 12월이 한참 우리 시장의 주식시장 열광이었고 포모 증후군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투자를 하셨지만은 그 이제 계속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때 유행했던 것들의 미국 주식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대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빠지는데 대표 종목들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으로 저축하기를 계속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를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저축하기보다는 목돈으로 많이 빠진 거 한번 탁 사가지고 네. 한 번에 올라오는 게 그게 더 현명한 게 아닌가 요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쪽 다를 하는 사람들 또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팬데믹으로 급락을 했을 때 국민연금이 5조 원의 체리피킹을 해서 2개월 후에 목돈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지금 두 번째 질문을 주셨던 급락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져가는 걸 이제 체리피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도 체리피킹은 분명히 맞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식으로 저축하기를 하고 또 체리피킹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골고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전 모든 부분의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게 전문가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관 투자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난 다 잘해서 가져갈 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1번에 지금처럼 주식으로 계속 저축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급락했던 종목들의 체리피킹을 하는 것을 맞냐라는 것은 우월이 없는 거고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네. 것은 자신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저축식으로 우량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윳돈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주식에 그냥 몰빵으로 넣어놓지 말고요.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네. 기회를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면 주식 저축하기를 하던 체리피킹을 하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그냥 삼성 현대차,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그냥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장모님? 그 사람들이 지금 투자도 하셨으니까. 다 제 종목들인데. 아, 예. 왜 그때 그걸 샀었을까요? 그냥 우량주니까. 그러니까 우량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우량주니까. 그리고 이런 기업은 망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는.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익숙한 것이 남들이 다 했고 군중이 그걸 샀기 때문에 군중이 모두 다 살 때는 올라가고 또 시장이 약해서 군중이 팔 때는 떨어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전체 자금에서 많은 부분을 안전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우량주를 사는 건 분명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중에 조금이라도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전 세계 시장에 우리나라에도 종목이 2,5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뭐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성장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작지만 물론 이익은 있어야 돼요. 이익 없는 성장주 사면 안 됩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익이 있는 기업은 그런 종목을 내가 조금씩 정리식으로 투자를 한다, 저축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성과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걸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대표 종목을 사는 이유는 익숙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위험한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이렇게 저축식으로 조금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상호 성장이 이익 성장이 늘어나는 성장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도 있다. 이런 조언을 많이 드리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가 처음에 지금의 테슬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의 전체에서 한 10%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수익률을 많이 줘서 아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해서 하는 거라는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갔을 때 주식 투자를 채택하고 훨씬 더 재미와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점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김 장모님 이 사연 보고 뭐 격려 좀 해주셔도 좋고요. 또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세요. 재테크 전문가시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할 말은 없는데 너무 이쪽은 잘 몰라서 어렵네요. 격려 화이팅. 아 격려 화이팅. 네. 또 이 시장도 결국엔 지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저도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요. 시장은 지금 다른 분들 질문도 많이 주셨고 해서 저도 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길게 했는데 시장이 있죠. 요즘에 계속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많잖아요. 김장모님께 말씀드릴게요. 버틴다라는 표현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힘들게 마음이 힘들게 버티면 정말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서 나한테 수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버티기가 아니고 그냥 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거는요. 왜냐면은 뭐 우리 김프로님하고 저하고 투자를 경력으로 봤을 때는요. 저는 이 96년 1월에 5급 사령장을 받았는데 딱 1년 지나고서 97년에 IMF 외환위기를 맞았어요. 외환위기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종목이 봤더니 하한가야.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상패. 더 이상 안 빠지니까. 네, 나머지는 다 상패였어요. 상패니까. 그냥 하한가면 내 게 살아있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1년 반뿐이 안 지났어요. 1년 반 만에 그냥 곧바로 원위치했습니다. 1000포인트까지 원위치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 석학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경기 회복 어렵고 시장은 어렵다라고 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년도 안 빠졌어요. 빠졌다가 그냥 곧바로 또 다시 원위치하고 또 세상은 또 언제 그랬냐시피 또 이렇게 또 다시 그 올라가고 코로나 때는 한 달 빠졌죠. 네, 코로나 때는 더 그랬고요. 더 짧게 빠졌고요. 지금은 코로나나 이런 어떤 단발성 위기가 아니고 경제적인 위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보다 좀 길겠지만 결국 과거에 봤을 때
세상은 이렇게 자본주의나 주식시장이 그대로 이렇게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가지고 내가 이 시간을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지. 그래서 아까 김프로님 말씀 주신 자금의 성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 그냥 기간 동안에는 원래 본업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저는 주식이 본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저는 그냥 막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잊어버리려고 파생상품 교육하고 들어가고 막 다른 걸 되게 많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또 다시 다 올라와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마치 지금은 아 지금 그 과거에 그랬다고 앞으로 그러냐 그런 일이 올 수 있겠냐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확률적으로 다시 원위치에서 또 다시 좋은 날이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식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다 네, 좋을 때는. 나쁠 때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좋을 때는 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주 요즘... 좋을 때 시작하고 나쁠 때 마감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네. 요즘 힘들어하신 분이 많아서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주식을 저처럼 이제 평생 하리라고 생각하고 30년을 하고 또 앞으로도 뭐 한 2, 30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 그러면 딱 마감할 때 주식 그만둘 때 최악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러면서 노하우가 쌓이죠. 맞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50년 투자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기간, 예, 뭐 한 1년, 그죠? 한 예. 1년 정도 어려운 거예요. 작년 6월부터 쭉 빠진 지금 거니까. 지금 11개월 지났으니까요. 그렇죠? 11개월, 1년, 1년 이상 우리가 안 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2년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안 믿는 표정인데. 아, 맞습니다. 아, 네. 네. 저도 경험을 쌓고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우리 김참부님도 이제 그 계획하시는 그 오프라인 사업도 좀 잘 세팅하시고 네. 또 스위스 여행도 네. 남편분 사랑하는 남편분과 회사 가는 게 아까운 남편분과 정말 사랑하시나 봐. 그러니까. 네. 남편의 남자만 나와도 막 아. 자제해주신데 몇 개월 되신 거예요 지금? 지금 12월에 했으니까 한 5개월, 6개월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좋을 때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잖아요. 좋을 때. 아, 뭐 네네. 그 순간에도 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우리 신 교수님 안 하셔도 될 얘기를 오늘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뭐 이게 아, 심리학적으로. 네. 아, 심리학적으로. 네. 근데 아, 이게 뭐 잘 맞춰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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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0년 자, 60년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잘 되시길 바라고요. 아, 그리고 정말 에, 그 짠부에서 이제는 너그러운 예? 베푸는 예, 부자가 되시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자, 3%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또 재테크하시면서 아유 옆에 남편분, 아내분 혹은 동기간에도 잘 오픈하기 힘든 고민들도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무슨 다 그거를 다 해결해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 힘들어하고 또 나름의 솔루션을 드리고 위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밑에 나가고 있죠. counci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상에 대한 거 안전하게 예, 이렇게 다루면서 여러분 사연 소개하고요. 또 채택되신 분들께는 댁으로 저희 3%가 만드는 좋은 투자서적 직접 구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5월도 이제 하순으로 갑니다. 이제 반팔이 딱 어울리는 그런 계절 여름의 초입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투자도 4월보다 나은 5월 꼭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